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호떡 믹스를 가지고 호떡을 한번 구워볼게요. 이 호떡 믹스가 나오기 전에는 막걸리 가지고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요즘 너무 잘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요즘은 발효 시간 없이 바로 반죽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로 반죽해서 먹을 수 있는 거라도 반죽을 해서 조금 발효를 시키면 조금 달라요, 맛이. 부드러운 질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효 시간이 제로라고 해도 30분 정도 발효를 시켜서 합니다. 이거는 요즘 시판하는 호떡 믹스 한 봉지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설명서에 보면 물을 따뜻한 물 넣으라고 해놨거든요. 온도계는 없지만 34도는 그냥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그런 정도거든요. 이스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스트를 여기다 바로 넣어도 돼요. 되는데, 그래도 이스트가 골고루 섞이게 하려면 물에다 타서요. 이게 좀 따뜻한 물이에요. 조금 약간 섞어줍니다. 이거를 180ml 부으러 가면 이 종이컵 하나의 용량이거든요. 180ml 이렇게 넣겠습니다. 설명서에는 180ml라고 해도 이렇게 봤을 때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은요 조금 딱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긴 한데 제가 생각한 그 부드러운 질감보다는 이게 조금 더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조금 더 섞어요. 한 40ml 정도, 소주잔 한잔좀안 되게 넣거든요. 설명서대로 하셔도 되고요. 물을 조금 더 넣어 가셔도 되고, 그래요. 이거를요, 요즘은 이게 발효가 잘 되니까 이렇게 집이 조금 안 춥고 좀 따뜻하잖아요. 이런 실온에서도 발효가 잘 되고요. 여름에는 당연히 그냥 실온에서 잘 되고요. 어차피 발효 시간 없이도 구워 먹을 수 있는 호떡 믹스는 그냥 이렇게 실온에 두셔도 발효가 돼요. 이 지금 덜 섞였잖아요. 바로 구워두실 것이면은 좀더 반죽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발효를 시킬 거기 때문에, 발효를 조금 시킬 거기 때문에 더 반죽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섞어놔도 얘가 발효되면서 지가 알아서 저절로 섞여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둘 거예요, 저는. 냄비뚜껑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덮어갖고 자연 발효를 시킬 겁니다. 준비물 있어야 돼요. 호떡 누르기에는 호떡 저런 거팔때 끼어서 사은품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번 쓰던 호떡 설탕 가루고요. 이거는 오늘 제가 뜯은 거를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설탕을 넣기 쉽도록 이렇게 딱 준비해주고요. 비닐 장갑 있어야 돼요. 이렇게 비닐 장갑 있어야 되고요. 한두 개 구울 때 상관이 없는데요. 많이 구울 때는 이거를 고무줄을요, 이렇게 고정을 딱 하시고 구우시면 이게 헐렁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조금 약하게 해놓고 호떡을 구워야 돼요. 프라이팬을 예열을 조금 시킬게요. 고무줄을 한개딱 해놓으면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안에다가요, 식용유를 발라줘야 돼요. 식용유를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밀가루 반죽이 장갑에 안 묻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프라이팬에다가요, 식용유를 조금 넉넉하게 넣어줘야 돼요. 딱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한 밀가루를 이만큼 뗍니다. 이걸 작게 떼면 작은 호떡 되고요. 크게 떼면 큰 호떡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탕을 넣습니다. 요거는 애기 밥숟가락이고요. 한반 스푼 넣고요. 또 설탕 좋아하시는 분은 듬뿍 많이 넣으셔도 되지만 이 정도만 넣어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굉장히 꼭꼭 눌러가면서 잘 아물어줘야 돼요. 이렇게 잘 아물러줘야지 설탕이 바깥으로 안 흘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 참, 반죽은요, 이 정도로 부풀었습니다. 이렇게 놓습니다. 호떡 누르기 바닥에 또 기름이 발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떡 하시는 분들이, 호떡 구우시는 분들이 이걸 자꾸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셨죠? 여기다 기름을 묻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습니다. 그리고는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가 안 붙거든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붙어요. 자, 됐고요.
이렇게 한 개 눌러놓고 또 한 개 하고 해야지. 그래서 불을 아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주 낮춰야지 다음 거 할 때까지 저게 안 타거든요. 자, 또 호떡 한 개를 반죽 할게요. 이렇게 또 호떡 한 개를 이렇게 해서 설탕을 넣고요. 이렇게 잘 봉해준 다음에 모양을 잡고요. 누릅니다. 이렇게 한 기름이 밑에 발려있죠? 그럼 뒤집으면 돼요. 여기도 기름이 발려있고 여기도 기름이 발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줘도 이제 안 붙어요. 잘 떨어지죠? 그럼 한번 뒤집어서 한번 더 눌러줍니다. 이렇게 익기 전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익고 나면 자리가 잘 안 잡히거든요. 이게 누르개가 없으신 분은 이렇게 뒤집개로 하시면 돼요. 전 뒤집개 있죠. 그걸로 누르개가 편하지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전 뒤집개도 기름이 발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발려 있죠. 돌려가면서 이렇게 살살 누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이 틈 사이로 설탕물이 녹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한 개가 이렇게 부풀어서 봉긋이 올라오죠. 이건 안에 설탕이 다 끓어서 부글부글 이제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색깔만 좀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색깔이 빨리 안 나오면 불을 살짝만 켜주고요. 호떡을요, 구우실 때, 요거는 이제 밀가루가 조금 남아서 작게 했고요. 구우실 때, 만약에 설탕을 터졌을 때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설탕을 일부러 한번 터져 볼게요. 이렇게 구멍을 뻑뻑 내면 설탕이 나오겠죠. 끓으면서. 조금 더 찢어 볼까요? 이렇게 조금 더 찢으면은 설탕이 흘러나왔을 경우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설탕이 나오면은 불을 조금 낮춰놨으면 이 설탕이 나와도 그렇게 빨리 타진 않거든요. 그럼 설탕이 이렇게 흘러나올 거잖아요. 자, 이제 설탕 부풀어 오르면서 흘러나올 거예요. 이렇게. 설탕이 흘러나오면은요, 한면 쪽에 다 익었다 싶으면 이 다 익은 쪽을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바르시면서 불 낮춰가 천천히 구우시면은요, 그 생각만큼 그렇게 설탕이 흘러나오죠.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설탕이 빨리 타진 않아요. 불만 낮춰놓으면요. 불이 세면 설탕이 금방 타거든요. 그런데 설탕을 미처 이걸로 이렇게 꺼낼 때요. 이렇게 닦아서 꺼내시면 설탕을 깨끗하게 묻혀서 얘가 나갑니다. 그럼 후라이팬이 깨끗해요. 그럼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여기 설탕을 이렇게 묻힐게요. 이제 흘려놓고는 나갔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이 설탕이 타요. 그러면 이런 기친 타올 같은 걸로 집게 잡고 이렇게 살살 닦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닦아내시고 그 다음 호떡을 이렇게 구우시면 됩니다. 기름을 많이 두르면 좀 덜 탄,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 마지막이라서 기름을 깨끗하게 아까 넣은 거 다 썼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됩니다. 이제 불 끌게요. 자, 이렇게 꿀이 흐릅니다. 밥솥에 제가 밥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밥이 들어있고 이거는 지금 보온이 방금까지도 보온되었던 따뜻한 밥솥이거든요. 그럼 이 밥솥에 밥을 떠냅니다. 이렇게 밥솥에 밥을 꺼내면은요 이걸 한번 씻어올게요. 이렇게 한번 씻어왔거든요. 이게 씻어왔는데도 이게 지금 따뜻해요. 호떡 반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밀가루 중력분이거든요. 1컵 하고요.
이렇게 반 컵을 넣습니다. 찹쌀가루를 넣어주는데요. 찹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맛은 있을지 몰라도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반죽할 때 조금 질척거리거든요. 그래서 종이컵 반 컵을 넣습니다. 이건 드라이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이렇게 드라이로 된 거 팔거든요. 이거를 아이스크림 스푼으로 한 스푼을요. 요거는 냉동 보관하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쓰시다 남으면 냉동 보관하시면, 저는 1년 넘게도 쓰거든요. 제가 이쪽에다 놓습니다. 밀가루로 덮어두고, 이게 소금과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요, 소금을요,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묻어둡니다. 이게 반죽되는 동안 직접적으로만 안 만나면 돼요. 여기다가 요것만 해도, 발효해도 호떡이 되지만, 또 안전하게 베이킹파우더를요, 저 뒤쪽으로, 자, 정말 약간만 넣습니다. 이거는 약간 안전빵으로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섞어서요. 여기 지금 따뜻한 물이거든요. 온도가 35도 정도, 사람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을요, 소주잔으로 두 개 넣으면 100ml입니다. 소주잔 하나가 50ml거든요. 자, 이렇게 100ml 정도의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섞어줄게요. 자, 섞어가면서 물을 조금 더 넣으시면, 모자란다 싶으면 더 넣으시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상태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 개 더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주잔 물이 총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은 150ml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반죽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골고루 치대주지 않아도 이 정도만 섞어놔도 있죠. 이 발효가 되면서 저절로 섞여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가지고는요, 여기다가 전기밥통에다 넣고요. 전원은 꺼졌거든요. 전원은 꺼졌지만 이 안에 열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그냥 놔둘 거예요. 30분 정도. 그러면 발효가 돼요. 따뜻할 때 그냥 전기 빼고 남은 열로 발효하시면 돼요. 이제 반죽이 잘 돼가지고 발효가 잘 돼있죠. 반죽된 게요, 보시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쭉 흘러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핫도그를 구우시면 돼요. 전기는, 전원은 뺏는 상태고요. 이게 그냥 따뜻한 상태예요. 따뜻하고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반죽해서 만드시면 돼요.